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오늘은 신안산선의 최대 수혜지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 학원지구, 그리고 학원지구 안에 들어오게 될 신안산선 학원역 주변에 나와봤습니다. 광명 학원지구 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규모로서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에 총 2,200여 개의 기업 입주 및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주변으로 일반 산업 단지가 30만 평 규모, 첨단 R&D 단지가 15만 평 규모로 예정돼 있으며, 유통 단지 9만 평과 4차 산업 특화 단지 등 구분해서 건설될 예정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일 때는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원 공공 주택 지구가 2026년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학원지구의 특징은 광명에서도 변두리인 제일 끝자락에 자리한 시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특별한 호재 없이 평범한 지역이었지만 광명 학원지구와 학원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연이은 호재로 인해 이 일대가 천지개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인근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까지 착공하게 되면 광명 학원지구는 광명의 신흥 주거단지와 직주근접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며, 앞으로 광명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광명 학원지구 주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 학원지구의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799번지 일원이며, 공급 세대 수는 4,500세대에 인구 약 1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지구의 장점은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5km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며, KTX 광명역을 이용해 용산역과 서울역을 20분 대에 도달할 수 있고, 향후 학원지구를 지나게 될 신안산선 학원역에서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21만 평 규모의 약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학원지구의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임대가 2,500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1,90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분양은 2023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는 수원 광명고속도로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경기 남부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됨은 물론, 광명 학원지구 안에 들어오게 될 신안산선 학원역으로 인해 여의도로 10분대 진입 가능하며, 향후 월판선과 환승하게 될 학원역은 새로운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전광장 전에 KTX 광명역이 위치해 있어 전국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의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병원 등 이미 갖춰진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함은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직주 근접 자축도시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광명 톨게이트를 등지고 앞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학원지구의 예정지이며, 그 오른쪽 평택 파주 고속도로 건너편 쪽으로 학원역 예정지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정면에 멀리 보이는 왼쪽 편 평택 파주 고속도로와 오른쪽의 광명로 사이와 실리지 저수지 주변 일대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지의 모습입니다. 2024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완공하게 되면 수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2026년 광명 학원지구가 입주를 완료하고 학원역이 개통하게 되면 광명 학원지구는 광명의 변두리가 아닌 광명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며, 광명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학원지구, 아직은 가보시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불과 이곳이 4, 5년 후엔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 될 곳이 틀림없는 지역이며, 이 지역의 땅값이 현재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미래 프리미엄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이며, 많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